2009 멜론 뮤직 어워드 스마트한 여배우 이인애 드라마 미남신의 매력적인 젠틀맨 정영화. 네, 안녕하세요, 정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씨는 드라마 속에서 그 락그룹 멤버로 나오셨었는데 평소에도 락 음악 즐겨 들으세요? 물론 락 음악도 많이 듣지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즐겨 듣는 편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뭐 가끔은 듣지 않는 음악 또는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가요계에도 굉장히 특별한 앨범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드라마의 감동을 전하는 OST 앨범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능 출연진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재치 있는 앨범도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컨셉으로 탄생해서 2009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앨범에게 드리는 2009 스페셜 앨범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2009 스페셜 앨범 다비치 한번 차가운 내 마음을 깨봐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루카 드라이브 네, 제 손에 바로 수상자가 누구인지 들어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2009 스페셜 앨범 수상 앨범은 무한도전 올림픽대로 뜰 가요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페셜 앨범상 수상자는 MBC 무한도전 올림픽 기로 듀엣 가요제의 최고 인기곡인 냉면이 차지했습니다. 냉면은 소녀시대 제시카와 박명수, 인기 작곡가 이드라이브의 합작품으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올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냉면을 불러주신 명수 형님하고 제시카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회사 주원이 형님 그리고 성구 형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팀이 두 명인데 지금도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저희 이트라이브의 레인메이커 명언이에게 그리고 저희 냉면과 저희 음악을 전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